안녕하세요. 저는 인체를 기반으로 한 조각과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는 남정근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이야기들이 다양하고 경험이 풍부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어르신들의 열정이 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일들을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어르신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정말 모든 분 다 경험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작업에 대한 열정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을 얘기하실 때 젊은 사람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빛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막상 만나서 본 어르신들은 저희 젊은 사람이 하는 활동도 전부 다 하시고 오히려 그 외에 좀 더 예술적인 활동도 관심 굉장히 많이 두시고 제가 막상 제시한 게 자화상 그리는 거 사실 젊은 사람한테 제시해도 되게 당황스러울 만한데 되게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저랑 대화한 시간 외에도 그분을 따로 찾아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좀 연세 있으신 어르신분들 인터뷰에서 6.25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6.25의 실제 형님을 잃으셔서 이산가족이 되신 분도 계셨고 아니면 되게 그 처참했던 그때 상황을 묘사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북 분단, 우리나라 현실 같은 거를 어릴 때만 해도 되게 매체에서 많이 봐서 기억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약간 그런 부분이 강조가 안 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내가 작가로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의 말씀을 일반 다른 대중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가 정한 전시 타이틀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전시에서 우연히 할아버지 분이 쓰신 문구에 되게 꽂혀서 계속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문구가 내가 제일이다 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듦 이후에 삶을 살 때 그런 마음가짐을 사시길 전 항상 바래왔기도 했고 근데 딱 그걸 정확히 대변해주는 문구에서 저는 그걸 이번 타이틀로 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제일이다라고 포커스 맞춰서 어르신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자기 얼굴을 집중해 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 모습에 이제 집중해서 그려보고 현재 자기 삶에서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도 보내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때 내가 제일이다의 포커싱을 맞춰서 자기 중심적으로 좀 이제 내가 즐길 것도 하고 이렇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자화상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처음 어르신 만남은 한 2시간 정도 각각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제 작업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인터뷰는 물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만 되게 언어적인 요소잖아요. 이게 나중에 텍스트화가 되고 이 텍스트를 보고 제가 뭔가 작업을 끌어내는 건데 이 사실 이 언어적인 요소로 내가 뭔가 시각 작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 조금 막막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게 비언어적인 요소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들려진 스토리를 보니까 그걸 담기에 가장 적합한 게 전 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눈가에 주름도 있고 이제 아이 컨택할 때 마주친 눈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정말 드로잉으로 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담으면 그 자체로 되게 좋은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눈을 선정해서 이제 얼굴 전체가 아니고 눈만 크롭해서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